중국에 기반을 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업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허위정보 유포 등의 은밀한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TikTok told us that you weren't tracking the geolocation of American citizens. You were. TikTok told us you weren't spying on journalists. You were. Hear this. TikTok is a weapo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spy on you, manipulate what you see and exploit. 이 청문회가 열린 지 1년 만인 현지 시간 7일.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안보 우려에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고 반박해온 틱톡 측은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bout our company. Number one, we're going to prioritize safety, particularly for teenagers. And we're going to keep it a top priority for us.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CNN 방송은 틱톡 규제안이 입법화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습니다. 미 의회의 틱톡 금지 행보는 더욱 거칠어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저널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 국영 기업들의 2027년까지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자국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극비 문건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겉으로는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미 디커플링, 각자 도생 상황에 대비한 치열한 삿바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